마지막으로 이 축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좀 뭐 가수도 필요하고 막 있어야지. 최대한 가수가 있어야지. 있어. 전화. 이 실 페스티벌에 나와서 엄청난 공연을 또 좀 했으면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초대 가수지. 초대 가수. 초대 가수. 좋아. 지금 근데 유명한 대형 가수예요? 대형 가수야. 친하세요? 그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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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재훈이 형이야. 형님. 잘 있었어?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너 목소리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아. 지훈아. 이게 예, 형님. 지훈아. 이게 요즘 바쁜 거 같은데. 대박. 바쁜 거 같은데. 아니. 네. 우리가 지금 네. 우리 저 집사부 일체에서 네. 실 페스티벌이라는 그 어떠한 그 페스티벌을 지금 개최해요. 네, 형. 근데 너무 일조인님이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봐, 지훈아. 네, 형님. 너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를 거야 다 성공한 줄 알고 있어. 성공했죠. 성공했죠. 엄청 멋있지. 잘못 전화한 것 같은데. 제일 성공한 사람을. 야, 비영이 성공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애들이 지금 너 제일 성공한 사람한테 그럼요. 왜 전화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너도 실패를 해봤잖아. 아, 그럼요. 아니 최근에 가장 실패한 건 영화죠, 뭐. 우리는 한국 우리는 그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지가 얘기하잖아. 아니 그래서 형, 전 실제로 밖에서 요즘 자전거를 안 타요. 자전거를. 와,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갖고 있던 걸 다 팔았어요. 대박이다, 대박. 자, 지훈. 네. 자, 하나만 물어볼게. 네. 지훈에게 성공이란? 성공이란? 실패가 거듭되어지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 아니, 명언은 진짜 기가 막혀, 다. 기가 막혀. 야, 이거야. 야, 멋있다. 야, 기가 막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 봐봐. 실패를 안 한 애들은 이런 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잠깐만, 그 이상민 바꿔줄게. 실패 대부. 지훈아. 네, 형님.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전화로 한다는 게 좀 그래. 우리. 저기 뭐야, 내일 저기 뭐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이게 지금 승기도 그렇고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일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페스티벌이고. 그래.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만나서 설명해 주고. 네. 형님 근데 듣고 진짜 아이 뭐 별거 아니시면 그냥 진짜 우리 담소만 나누다가. 형, 근데 죄송한데. 거기 나가면 개런팅 주시나요? 와, 형 자격 된다. 야, 지훈이 형. 지금 여기 난리 났다. 박수 치고 난리 났다.